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야생 식물들을 접하고 식물 가까이에 있으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식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 워낙 어 식물을 그냥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식물멍 뭐식 어, 식물 인테리어를 한다고도 하고, 정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혹은 이 친구들을 또는 그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생명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웃집 식물상담소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은퇴하신 어느 노신사 분을 배웠던 적이 있다. 그분은 자신이 너무 늦게 자연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게 후회된다고 하셨다.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결국 다 자연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회귀가 아니라 회개인 것 같다고 하셨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어, 이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같은 생명체고 동물이고 우리가 태어났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고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연으로 회귀하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모두가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이미 다 자연으로 회귀 하거나 이미 자연 속에 있는데 어, 너무 나이가 들어서 회기를 하는 것은 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분이 자기는 너무 자연에 멀리 있어서 회기가 아니라 회계인 것 같다고 하셨을 때 아주 마음이 아팠고 내가 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회기가, 아 회계가 아니라 빠르게 회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런 물 속에 사는 식물들을 만나보자 해서 이제 다시마를 만나러 왔습니다생뚱맞은것 <laughs> 같지만 사실 식물의 진화를 얘기하려고 하면 지구의 탄생 이후에 어물 속에 있던 생물들이 점점 육지로 나와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어떤 생물들을 얘기하자, 그래서 조류를 얘기하자, 그러면 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키우나 보길도 주민들은 어 다시마를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다시마를 키워서 전복의 양식으로. 양식으로 또, 양식으로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시마 키우시는 선장님의 배를 타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조류를 만났습니다. 파란 이물속 남해안에 이제 검은색 다시마가 막 물결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장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시마가 어디로 가냐면 물론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이 다시마를 많이 키워서 전복 양식장 이 선장님은 전복도 대부분 같이 키우시는데 보길도 어, 주민분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시마를 바로 양식해서 전복 양식장으로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전복들이 이 다시마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마를 갓 건져내니까 아주 싱싱한 다시마를 보니까 입맛이 다시죠.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 선장님이 다시마를 먹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마를 먹어봤는데 정말 굉장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싱싱한 다시마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 이것은 거의 아까 내가 본 푸른 에메랄드빛의 바다의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건 바다가 농축된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마가 전복 양식장에 갔더니, 어, 전복을 또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장님이. 그리고 당연히 전복도 먹어보라고 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복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전복을 봅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있는 전복을 보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닷속에서 갓 나온 전복을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전복이 정말 두 더듬이를 뻗고 그 껍질 양옆으로 발을 막 펼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결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전 전복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장님이 다시마를 먹어보라고 권하셨으니 전복을 먹어보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넘치는 생명감 때문에 이 아이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 못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장님이 내가 몇 년을 공들여 농사 지은 것인데, 그래도 맛을 보셔야 되지 않느냐고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알겠다고 했더니, 어, 얘가 이제 껍질이 뜯기고 <laughs> 다듬어져서 제 눈앞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 선장님이 열심히 키우신 전복을 안 먹어볼 수는 없어서 근데 그냥 먹긴 너무 잔인하고 반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그 단면을 봤는데 제가 마트나 전복에서 어,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 본 전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면이 굉장히 투명한 살에 흰색 핏줄이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생명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었냐면 어, 좀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전복을 먹었지만, 그것은 다시마가 농축되어 있는 것 같은 맛이었어요. 어, 아까 다시마를 먹었을 때 바닷물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은 맛이었는데, 이 전복은 다시마가 농축되어 있는 맛인 것 같고, 그 맛은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 아주 신선하고 비릿하고 짭짤한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내가 느낀 것일까? 했더니, 그것은 피의 맛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짭짤하고 신선하고 비릿한 그 맛이 피의 맛에서 온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